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이태원 사건이죠. 한 교사의 잘못으로 엄청난 확산을 초래했는데요. 그 교사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에 또 다른 교사들도 다녀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이은 계약 연기로 민감한 상황에 교사들이 클럽을 갔기에 더욱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럽은 아시다시피 밀폐된 공간이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노는 게 거의 불가능한 곳이기에 서로에게 확진시키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죠. 이 클럽 사태 전만 하더라도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국내 확진자는 몇 명 나오지 않았기에 한숨 돌렸는데요. 다시 시작되는 이 상황이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참 괴롭게 만드네요. 교육부에선 계약 연기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계약을 연기해라, 어차피 누군가 한 명 걸리면 다시 계약 연기된다 등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습니다. 이태원 사건은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 바이두와 웨이보 등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베댓은 클럽이 문란한 곳이냐 vs 문란하지 않는 곳이냐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하더라고요. 클럽에 간다고 사람이 바르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클럽에 가는 사람은 바르지 않는 비율이 높지. 문신과 같은 맥락이야. 여기에 대한 댓글로는 중요한 건 이 선생의 거짓말이지. 자신이 무직이라고 했고 접촉한 사실을 숨기는 거잖아. 확실히 이 시기에 선생이란 직업이 오락과 관련된 곳에 가면 욕먹어. 뭐만 하면 나쁜 놈이라고 그래. 이 사람 말은 일반 사람들도 클럽에 많이 갔지만 선생이나 간호사 등과 같이 이 사태와 관련된 직업들은 더 욕을 먹는다는 얘기죠. 간 곳이 다 개입바라서 자기 행적을 숨기려고 하는 거야. 핵상 검사를 받고 결국엔 인정했지만 커밍아웃도 인정하게 되는 거지. 맞아, 한국은 실제로 커밍아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 일반 연예인끼리 브로맨스를 만들긴 하지만 진짜 커밍아웃은 안 돼. 게다가 선생이란 직업이면. 사실 여자도 게이바 가는 거 좋아해. 그래서 남자도 게이바에 많이 가지. 그런데도 남자가 게이바 가는 걸 무조건 커밍아웃으로 볼 수 있는 거야? 한국의 클럽 문화는 우리와는 차이가 멀어. 전에 한국 유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께 묻더라고. 천진 어느 클럽이 좋냐고. 댓글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한국의 반문화는 확실히 풍부해. 그들은 회사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 선후배 개념도 강하지. 그래서 퇴근을 하고 즐기고 싶은 거야. 이건 원래 문제가 없었는데 이 시기에는 저러면 안 되지. 한국은 이 사태 초기에 일처리를 잘했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망치네. 여기까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는데요. 교사란 직업의 노고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이태원 사건으로 한국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관련 확진자가 무려 150명가량이나 나왔고 제2의 신천지 사태가 터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 속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클럽 등 전염이 쉽게 일어나는 공간을 가려는 사람들과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답답하고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 당시 클럽을 방문하고도 연락두절인 2천여 명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자진신고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